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전기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콘텐트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8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 진입했던 현대미포조선 81,2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3.0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미포보조선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흐름이 정말 좋다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섹터 내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저희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수 하락에 연동해서 지금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천 이후 나왔던 긍정적인 제조들은 지난 월요일에 924억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있었고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함으로써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재무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 현대미포지선이 7위에 랭크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재료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에 또 향후 기대되는 성과 인상 모멘텀 등이 분명히 올해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현재는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낙폭이 키워졌다. 목표가 손절가 함께 유지하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오늘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학 섹터인데요. 사실 화학 업종이 뭐 업황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업황 내에서 그 업종 내에서는 그나마 좀 종목별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화학업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인데요. 크게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업과 그다음에 정제된 원유 중 나프타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으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석유화학업종 지수 흐름을 뭐 좀 살펴보면 작년 5월에 그 저점 대비 한 180% 상승해서 8.1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현재는 고점 대비 한 21.6%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뭐 반전할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그 올해 이익 성장되는 종목수가 지금 과거 평균 대비 절반 이하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올해 업황에 대한 전망은 긍정보다는 좀 부정에 가까운 약간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황에 대한 그런 개선 전망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작년 유가 상승폭이 배럴당 34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저효과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예정되어 있던 그런 증설이 작년에 좀 추년되면서 진행된 관계로 공급 부담이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존재하는 종목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사업 부분에서 올해 이익 성장이 확실히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둘째는 신사업 개시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익 추정치가 우상향으로 상승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유가 강세가 종료되거나 코로나가 일부 조기 종식이 좀 유력시될 때 정유업 및 그리고 NCC의 이익 예상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또한 미국을 위시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PVC나 PP와 같은 건자재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종목의 이익 예상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해 전반적으로 약세했던 정제 마진이 배럴당 지금 9달러에 근접한 정유업종의 수혜가 있다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합해 본다면 올해 이익 증가가 확실한 종목 중에서 현재 수급이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거나 추세가 중기적으로 상승 전환 신호 중 종목에 관심을 가져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화학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섹터의 접근보다는 종목별 접근을 조금 더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하나솔루션 준비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크게 케미칼과 태양광 모듈로 대표하는 업체인데요. 올해 케미칼 주력 제품인 PVC나 가정수화
쪽에서의 견조한 수급 상황이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Q3 부분에서 지난해 하락을 주도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인데요. 주력 제품인 태양광 모듈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지난 2000년 초에 킬로그램당 8달러에서 작년 4분기까지 36달러로 엄청나게 그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당한 부담 요인이었는데 사실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뭐 중국 제품의 그런 기피 현상, 그다가 지금 중국에서의 그런 전력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원재료 가동 중단이 있었고요. 여기에 최근 중국 그렇지만 최근 중국의 그 전력난이 일부 해소되고 또 중국이 작년 4분기부터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 증설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킬로그램당 한 3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시작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올해와 내년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태양광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분류 차질 완화로 인한 운송비 감소 요인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 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2030년까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4조 원까지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9,99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영업이익은 1조 1,22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하나 솔루션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8.6배로 절대 저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최근 한 달간 기간이 621억 원 순매수하면서 같은 기간 108억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을 때 매수해서 좀 보유하신 전략이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4,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한화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말씀처럼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선별해 보시면 좋은데 한화 솔루션 목표가 46,000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